의사 선생님은 미키의 귀 속이라. 미키는 생각했어요. 내 귀는 짝짝이야. 하나는 그러자 미키가 말했어요. 얘들아, 당근으로 귀에 매달아봐. 자, 바로 새우 친구자.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새우의 다리로 좋아하는 친구죠. 수족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 해마 친구. 자, 역시 문제. 해마는 새끼를 남자에 조심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오징어의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징어의 친구 누굴까? 고래는 아가미가 없어요. 수금으로 숨으시고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굴까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건들면 똑똑해지는 벌거래 친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